굉장히 한번 내용을 한번 알아보시니까 내용 그렇게 많이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하지 말아라. 굉장히 형벌하고 내용만 간단하게. 우리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온 형태는 다음 중에서 금쟁이는 기억이냐 디귿이냐 이런 쪽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일곱 개. 정말 해서는 안 된다는 일곱 개. 그리고 뭐 첫 번째 그냥 의의는 간단하게 뭐 저런 정도는 뭐 시험 문제 안 나올 거니까 내용. 자, 이번에 내용 쪽에 볼까요? 중개대상물.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시험 문제가 건축자재의 이렇게 나왔습니다. 건축자재는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건물 그럴 거지 이상하게 뭐 건축자재 그 정도로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습니다. 중개대상물에 뭐를요? 매매를 그러니까 사고 파는 것을 밥 먹듯이 업으로 저기 앞에 중개업에서도 업을 봤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중개를 하는 사람이지 사고 파는 걸 돕는 사람이지 왜 네가 사냐 하게 됩니다. 사거나 파는 것을 밥 먹듯이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전문가니까 살 때는 싸게 팔 때는 비싸게 그렇게 안 해도 밥 먹듯이 하면 교도소 보내겠다는 겁니다. 절대 하지 마라. 자, 여기는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아래 뭐 복잡한 내용은 절대 없고요. 업이 뭐냐 이런 걸 아예 안 낼 정도입니다. 뭐 따로 그냥 정의된 게 없을 정도로 뭐 기간에 따라서 횟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기억을 놓으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이제 109페이지에 근데 이제 뭐 겸업 같은 것은 금쟁이가 아니고 그죠? 문제 없습니다.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가 문제가 된다. 중개대상물이 또 아닌 거는 괜찮다. 우리가 뭐 자동차, 선박, 항공기 이런 거 안 할 거니까 대한항공기 안 팔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 누가 사겄어?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무등록이라는 건 뻔히 알면서도 정말 아주 내용 간단합니다. 모르면 괜찮다. 근데 알면서도 문제가 되는데 모르는 경우도 금쟁이다. 그럼 차라리 죽으라고 해라. 그런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중개사무소에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영업을 하는 자 무등록 시중에 쫙 깔렸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뻔히 뭐 알면서 아마 우리가 처음에는 좀 모르고도 할 수는 있을 거라는 겁니다. 모르면 괜찮아. 근데 어쩔 때 뭘 알면서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개를 의뢰, 그러니까 거래를 안 해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의뢰만 받으면 바로 무등록, 다 협조했다고 1학년 일반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했을 때 뭐 이용해서 거래했다 안 했다는 절대 안 묻겠다는 겁니다. 무조건 사전에 초점 박살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동그라미 2번에서 두 번째 줄에 딱 중간 앞쪽에 모르는 상태 하여튼 모르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시험장 가보면 모르는 경우도 금쟁이다. 차라리 죽으라고 해라 그럽니다. 그런 소리는 아예 모르면 괜찮다는 겁니다. 하여튼 법도 심하게는 안 할게 됩니다. 뻔히 알면서도 그러면 그냥 문제를 삼는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고의 고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사례가 됐건 증여가 됐건 그 밖에 무슨 명목이 됐건 중개 보수나 딱 정해진 거 이제 다음 주에는 보수 또 배울 건데 실비를 초과해서 뭐를 받아서는 안 된다?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차량 그리고 뭐 미술품, 꼴통품 이런 것도 받아도 문제가 된다고 다 판례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부도 처리가 돼도 금쟁이다. 이 정도로 아주 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수표가 부도 처리가 됐네. 그래도 초과해서 받은 거면은 문제 삼을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문제 삼습니다. 그다음 이제 첫 번째 우리 분양된 관리된 이런 겸업은 중개 보수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겸업 몇 개 써놓고 이것도 초과하면 금쟁이다. 그건 아니다. 관리된 분양된 좀 이따가 우리 푼수물에도 6개 볼 건데 그런 것들은 중개 보수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요. 알아서 하세요.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시고요. 이것도 뭐 판례라든지 이런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리금은 중개보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관행적으로 10% 받는데 10%를 넘어서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사례비나 수고비를 받아도 금쟁이다 아니다? 이다. 하여튼 어떤 명목이 될건 간에 중개보수, 법정 중개보수를 넘어서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줄에 사례비. 그리고 수고비 등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당연히 초과 보수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가끔씩은 시험 문제 나왔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우리한테 정말 너무 가혹하다는 바로 부도 처리 기억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500만 원 받을 거 돈 1000만 원짜리 아주 그냥 수표를 하나 받아놨습니다. 근데 다음날 가보니까 부도 처리가 됐다는 겁니다. 오늘 막 쏜다고 여러 집에다 아주 예약까지 다 해놨을 건데 난리가 났습니다. 초과한 액면에 자 수표
근데 부도 처리가 됐을 때 금전이도 아니다. 그럼 아예 한 푼도 못 받고요. 내가 봐도 500도 못 받았습니다. 자, 여기 쓰레기통 하나 집어 넣어놨을 건데 아니요. 은행 직원이 저기 분쇄기에 넣었을 겁니다. 이렇게 됐을 건데 뭐가 됐다고? 그래도 금전이다. 정말 그 정도로. 근데 받은 적은 있잖아. 그러니까 받았건 못 받았건 교도소 보낼 거요. 여기도 정말 사전 초조 박살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너무 억울한데 견우시랍니다. 하다 반환해도 금쟁이. 그리고 부도 처리가 나도 뭐 금쟁이. 그럼 두 번째 끝에 이거 다 읽어보지 마시고요. 자, 거기 뭐 시험문제 영어는 안 나올 정도인데 초과하는 액면에 자, 액면에 바로 당자 수표. 근데 아래 보시면 이제 한 다섯 여섯 번째 쭉 내려가면 이제 부도 처리 나옵니다. 그 아랫줄에 반환 나옵니다. 그런 것들만 그래도 금쟁이다. 뭐 시험장 갔더니 금쟁이 아니다. 판사님 그렇게 이쁘다고 봐줄까요? 우리만 아주 더럽게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도소 아주 못 보내서 안달이신가 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 정도로 문제가 되니까 받으면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아래 나오네요. 부당이익으로 반환을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꼼짝없이 교도소 가고, 그 다음에 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111페이지 이제 저런 문장으로 시험 문제 너무 쉽긴 한데 나왔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거, 뭐가 된다고요? 무효. 요건 강행규정이라는 겁니다. 무효. 합의를 해도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민법 배웠잖아? 그런 줄 압니다. 하다 국가가 강행할 거니까 니네 둘이 합의 열심히 봐봐라. 공정이라도 받아봐라. 돈만 날렸다. 다 무효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돌려줘. 그럼 꼼짝없이 돌려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도소 보낼 거요. 보너스로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판단을 고쳐놨습니다. 거짓된 언행. 그 밖에 방법으로 중개를 뭘 고쳐놨다고요? 판단. 그러니까 제대로 판단했으면 거래를 안 했을 건데 거래를 하게, 어거지로 거래를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손해가 나면은 손해는 다 책임지라고 할 거예요. 개인 중개부수 100만 원 받았다가 돈 1000만 원 손해가 나면 그 1000만 원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꼭 욕심 부리다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아래쪽에 뭐 거짓말은 뭐 따로 보기 아예 안 봐도 될 정도로 자,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그릇된 정보 이런 것들 정말 우리 임야 같은 거 안 팔리는데 내가 비싸게 팔아줄게. 팔아주면 괜찮습니다. 못 팔아주면 금쟁이다. 아주 뭐 팔려는 여기가 아마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중개보수 받으려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손해배상까지 다 책임져. 아주 크게 문제가 됩니다. 보증 설정 1억 돼 있고 그 우리한테 구상권 들어옵니다.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절대에서는 안 돼. 그리고 이제 5번부터가 이제 3학년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1학년. 이제는 3배나 더 큰 3학년 3반에 입학시킬 거예요. 아주 크게 문제가 됩니다. 관계법령에서 양도나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임대 등과 관련 있는 뭐 증서. 좀 이상하게 떨어졌는데 증서 등의 매매나 교환 등을 여긴 중개만 해도 내가 안 샀어. 그래도 증서다 보니까 3학년 3반으로 교도소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그리고 그 아래쪽에 막 여러 줄 써놨는데 뭐 볼 건 없고요. 그다음에 1번도 뭐 종합청 바로 청약 저초 이런 것들이 바로 증서 이런 것들은 중개도 절대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면은 3학년 3반이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뭐 자 2번도 근데 2번에서 그냥 직접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우리 개업보 가지 말라는 거지 당사자들은 알아서 해. 그리고 분양권은 문제가 안 되잖아요. 아까 증서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동호수가 정해진 것은 건물로서 문제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니까 다 안 해. 그러면 어떡하시려고요? 손가락 빨고 계시게 큰일 납니다. 할 건 하고 그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저 앞쪽에서 뭐 분양권 증서 이런 거 봤는데 똑같이 판례가 나왔네요. 뭐 이건 자세히 안 봐도 될 정도고. 그 다음 여섯 번째 볼까요? 요 여섯 번째다가 별표 두 개. 자, 금쟁이 나오면 요놈이 뭐 시험 문제가 꼭 답이 된다. 그러니까 직접 거래. 그리고 쌍방들이 뭐 금쟁이 아니다. 아니면 금쟁이 정말 아닌데도 자꾸 금쟁이다. 이런 소리 하게 돼 있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먼저 중개의뢰인과 무슨 거래 옆집을 통하면 되는데 정말로 우리 집에 아주 좋은 손님이 그냥 그리고 좋은 물건이 나도 사고 싶은 물건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거래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도 며느리도 모르게 그냥 직접 기하에서 쓰면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옆집을 통한 아무 문제가 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직접 거래하거나 그리고 매도 매수인을 다 쌍방을 다 데려가고 한쪽은 매도인 편, 한쪽은 매수인 편. 막 자리를 번갈아가면서 지원자 계약서를 다 쓰고 있다는 겁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쌍방을 다 대리하면 손해 입힐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몇 학년? 3학년? 3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3학년 3반입니다. 손해 입힌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1번에서 직접 거래에서 뭐 조, 기업번 그냥 속에 간단하게 해놓은 거고요. 근데 니은번은 가끔씩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임을 받아온 수임인 그리고 대리인 이 사람하고 직접 거래했을 때도 금쟁에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본인에게 바로 효과가 가니까 거기도 직접 거래한 거랑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금쟁에 들어간다. 근데 가끔씩은 수임인 대리는 금쟁가 아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다. 꼭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직업번 이제 여기에 가장 많이 나오고요. 먼저 다른 개업 공인주사를 통해서 우리 집에 왔지만 다른 기업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집에 중개업은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 온 중개업에만 문제가 됩니다. 다른 기업을 통하면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꼭 시험장 가면 다른 개업 공인주사를 통해도 금쟁이다. 그런 소리는 해본 적이 없다. 판례도 인정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요 디귿번 꼭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연놈이 이제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와. 자,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이제 일방대리 괜찮다가 이제 디귿번에 나옵니다. 쌍방을 다 대리했을 때 뭐 중간중간에 있는 내용들 어렵지 않고 그런 거 안 나오고 이제 디귿번입니다. 일방만 대리했는데 그래도 금쟁이다? 아니다. 한 사람 대리는 괜찮다는 겁니다. 매도인만, 매수인만 괜찮아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적을 때 일방만을 대리하는 거 금지 X. 라고 꼭 밑줄에 넣으시고 연음도 시험 문제감으로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이제 한 두 번째 정도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근데 차익이 있건 없건 무조건 교조소 보낼 거니까 기다려 그런 소리 합니다. 탈세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간에 볼까요? 탈세나 투기를 조장했을 때 여기도 이제 전매 제한된 그랬지 전매 제한되지 않는 그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슬쩍 바꿔서 기출문제 나왔는데 만만치 않았다는 겁니다. 잘 안 보여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차익 문제는 자 1번, 2번, 3번은 그냥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판례 나왔네요. 박스. 그리고 세 번째 줄을 한번 알아볼까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차익을 노렸는데 차익을 얻지 못했어요. 아니면 오히려 손해를 봤어요. 그래도 금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결과는 안 보잖아요. 들어가. 저 부도 처리도 교도소 보냈는데 이건 안 보내니까 이놈은 3학년으로 보내버립니다. 전매 차익 얻지 못해도. 금쟁이다 아니다 금쟁이다 근데 꼭 시험장 가면 전매 차익이 없으면 금쟁이 아니다고 그럽니다 이다 아니다 이다 그것만 보면 된다는 겁니다 금쟁이 아주 간단해요 매년 뭐 시험 문제 하나가 나오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 이제 옆에 이제 행정처분에서 그나마 642기 거금공수 금쟁이는 등록주소 하여야 한다거나 웬만하면 할 수밖에 없죠 그입니다 하여야 한다거나 할 수 있다 여기다 하여야 한다 사무소 다 숙대받을 거예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할 수 있다 그나마 상대적입니다. 그리고 등록 취소 안 하고 업무 정지 때릴 수 있다. 근데 3년을 봐줬으니까 3개월로는 못 봐준다. 6개월. 업무 정지 무조건 6개월도 맞습니다. 정지어도 맞으면. 근데 그것도 싹싹 피면 둘 다 피할 수 있고, 오케이입니다. 그 다음 이제 아까 형벌 봤었습니다. 1학년 1반 매매를 알아봤다. 다시 한번 매매 그거 보이는지 매매에다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알면 첫 번째 저 끝에 갔네요. 알면. 그 다음에 디귿번은 초과. 첫 번째 저 끝에 있네요. 그리고 판단은 뒤쪽에 나오죠. 두 번째 줄 앞쪽에 판단. 매매 알면 초과 판단. 그게 꼭 보여야 됩니다. 1학년 반에서도 볼 거예요. 그 다음에 3학년 갑니다. 3학년 3반. 3배 더 커졌네. 큰일 나요. 게임입니다. 자, 먼저 기업번에 증서. 왜냐면 증서가 좀 이상하게 떨어졌는데 증서를.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직접 쌍방. 증서를 직접 쌍방한테 뭐 하면 투기. 그럼 이제 디귿번에는 세 번째 줄에 딱 중간에 있네요. 투기입니다. 증서를 직접 쌍방에게 투기하면 무거운, 무등록하고 이제 거짓까지 해서 무거운 형벌 3학년 3반. 하여튼 형벌만 갖고도 최근에 시험 문제 나왔다. 그럼 이제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28일 때 문제인데 아까 뭐 건축 자재가 어쩌고 이제 이런 문제가 바로 나왔었던 게 금지 행위. 근데 금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여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중개 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를 하는 자인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벌써 알면 때문에 금쟁이 맞구만. 하여튼 친구 먹지 말라고 했구만. 알면서도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았다는 겁니다. 의뢰만 받아도 교도소. 거래 안 해도 교도소 아주 직행입니다. 1학년 일반으로 전 무등록은 3학년 갈 거고 우리는 1학년 갈 거고 아주 청송교도소 동기되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사례금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초과를 한도 초과 벌써 나왔네. 중개보수를 받는 거. 금쟁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아직은 답이 없다. 않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되는 금지되지 않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이나 관련 등 관련 있는 증서에 증서부서 나죠. 요거 3학년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를 했을 때 중개만 해도 3학년 3반이다. 아직도 답은 안 나왔네.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니, 네 번째는 그냥 답을 알려주죠. 왜라고 해주고 또 거기다가 찾으라고도 얘기를 해주고 이걸 답을 못 찾으면 어떡할래? 이제 그럴 겁니다. 4번 볼까요? 법인이 아님. 뭐 법인이 아닌 건 아예 의미 없고요. 개공사가 여기입니다. 중개사물의 그러지 않았나요? 근데 중개사물 왜? 의 건축 자재의 겁니다. 건축 자재의 매매입니다. 제가 벽돌 몇 장 샀다고 문제가 되나요? 건축 자재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다. 너무 그냥 무장을 쥐어짜갖고 어떻게든 그죠 떨어뜨리려고 했었는데 너무 빤히 보이는 게입니다. 뭐 이런 걸 그냥 발가락으로도 풉니다. 요거는 매매를 어부렸을 때 아마 요거 틀린 사람은 한 개도 없었을 겁니다. 게입니다. 자, 이 정도는 그냥 쉽게 풀었고 게입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해보실까요? 자, 중개 의뢰인이 중간 생략 등기 방법으로 괜히 그냥 문장만 길게 써놨네. 자, 괜히 시간만 끄네. 전미하여 이런 거 읽어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시간 다 빼앗습니다. 자,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개업공사가 알고도 투기 목적의 전매를 중개하였으나 또 차익이 없다는 소리 나오죠. 괜히 또 요 문장이 넘어가고 답 여기 있네.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전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중개인 이도 금쟁이다 아니다. 금쟁이다. 차이가 없어도 금쟁입니다. 오히려 손해봐도 교도소 3학년 3반에 보낼 거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아래쪽에 이제 기본 윤리는 이제 간단하게 비밀만 조금 나오지 채통 지켜라. 이런 것들은 안 나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29조에다가 이제 이랑 무슨 아주 다른 사람들 보기 민망하게 바로 채통 지켜라. 법에다가 채통 지켜라. 우리가 채통을 안 지키니까 자꾸 채통 지키라고 나와 있다는 겁니다. 품위를 지키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괜히 또 동기들끼리 머리끄덩이 잡고 내가 받는다고 막 그러면 안 되고 계십니다. 막 땅바닥에 궁굴고 계시면 안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고. 근데 중개보조는 여기 없다는 겁니다. 중개보조는 저기 그냥 아예 그냥 의자에 누워 있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는 소속 공인 중개사 개입니다. 저기 청사 앞에 가서 누워있으면 괜찮을 건데 개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중개 우리 개업공사고 소속만 요 두 사람만 자격증 있는 사람만 제발 좀 채통 좀 지키라는 겁니다. 걔는 안 배웠으니까 모르고 커피만 타면 되고 개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개보조는 정말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뭐요? 전문 직업인으로서 뭐를 유지하고 품위를 유지하고 제발 좀 채통 좀 지키라는 겁니다. 품위를 유지하고 오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신호와 성실로서 중개 좀 하시라는 겁니다. 맨날 그냥 사무소에서 고스톱만 치시면 안 되고 오게입니다. 신호와 성실로서 그러니까 이거 민법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법령에도 있어야 됩니다. 민법의 대원칙 2조 신호 성실의 원칙이 거기도 있을 건데 우리도 있다 오게입니다. 민법만 있는 게 아니요. 우리도 있어. 그입니다. 신호와 성실로서 무슨 중개하라고요? 공정하게 좀 중개 좀 하래요. 공정하게입니다. 괜히 또 여자라고 봐주고 이쁘면 더 봐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공정하게 중개를 그죠 하라는 게 바로 여기는 공정 중개. 아무래도 매도 매수인 저건 정이 가고 저긴 정이 안 가고 해갖고 옥상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도 공정하게 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정하게 중개 안 하고요. 혹시 또 우리 나하고 우리 개업하고 이제 또 다른 사람 매수 매도인하고 친구였다. 그러면 니네 둘이 짜째갖고 이건 문제 삼는다는 겁니다. 아는 사람은 공정 중개 안 했다고 문제 삼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친구 온다고 하더라도 아는 채도 사무소에서는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괜히 공정하게 중개했는데도 둘이 짰다고. 태클 걸면 아주 골치 아파진다는 겁니다. 이거 업무정지 당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 당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눈빛도 그냥 교환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근데 여기는 비밀 준수만큼은 등은 그랬죠. 등이니까 중개 보조원도 동네방네 떠들어 대면은, 소문을 떠들어 대면은 문제를 삼겠다는 겁니다. 비밀을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무슨 놈 그렇게 사무소에 비밀 많다고 이렇게 비밀을 지켜라. 근데 언제까지 지키라고요? 무덤 갈 때까지. 무덤 갈 때까지 저 영업 때려치웠으니까요. 동네방네 떠들어대면 교도소 갑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교도소 아주 끝까지 가니까 무덤 갈 때까지 비밀을 가지고 가세요. 고소리입니다. 자, 먼저 개업 공인사. 여긴 등이라는 겁니다. 아까 이제 공정하게 중개. 중개 뭐 수행. 수행은 중개보조 못하니까 중개보조 빠졌는데 비밀만큼은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등. 그리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빼라는 소리니까 어떤 경우도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괜히 또 그냥 비밀을 안다고 국회라든지 청문회 끌려가가지고 비밀이니까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주 더 옥상에 끌려가고 더 크게 얻어 맞습니다. 그때는 털어넣으라고 합니다. 매도 매수인 비밀을 알고 있으면 다 털어나갑니다. 숟가락 두 개 있대요. 그것도 얘기해줘야 됩니다. 아, 여긴 누설하면 안 되고, 그럼 언제까지 누설하면 안 된대요? 우리 시험 문제가 직을 떠나면 괜찮다. 이렇게도 나왔다는 겁니다. 폐업하면 비밀 폭로해도 괜찮다. 안 된다는 겁니다. 개업공사 등이 그 업무를 직을 떠나도 또한 같으면은 비밀을 어쩌라고요? 계속 지키라고. 계속은 언제라고? 무덤 갈 때까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내용은 아예 안 나오다시피 하니까요. 나 먼저 첫 번째, 법이 없을 것 같은데, 누구 보기 정말 아주 창피스럽다. 품위 유지. 돈만 결부되면 친구도 안 봐줘. 동기도 안 봐줘. 내가 먼저 받을 거요. 이러니까 채통을 안 지킨다. 요 소리 합니다. 아, 두 번째, 신의와 성실로서, 신의 성실로서 공정중개하기 어렵지 않아? 너도 옆집 갈 거잖아? 나도 신경 안 써. 이럴 수가 있으니까, 제발 좀, 신의 성실로서, 그리고 공정하게 중개를 하라는 겁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쟤한테는 정이 가고, 쟤는 정 떨어지고, 이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요거 이제 규정에는 없는데, 의무를 지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선량한 관리자의, 금방 보셨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법에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옆에다가 법규정 X라고 꼭 한번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법에 있는 거 찾아보세요. 그러면 공정중개, 품위유지, 신의성실 여기다가 선량한 관리자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연엄은 법에 없다. 그런데 판례에서 우리 판사님은 이것도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 보고 맨날 관리 잘못됐다고 책임져라. 이런 소리 맨날 한다는 겁니다. 네 거 이상으로 책임져라 이럽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거기 이제 판례로 나온 게 관리 잘못됐다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여기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례 뭐 자세히 볼 건 없습니다. 박스에 있는 거 보시고 민법이나 판례가 아주 수두룩하게 나오지 법령에는 그냥 거의 안 나올 정도입니다. 간단히 문장 언급하고 어렵지 않고 그리고 뒤로 넘겨보시니까 이제 118페이지에서 두 번째 비밀을 지켜라. 아까 한번 봤었네요. 근데 누가 지키라고요? 다 개업 공인주사 등이다. 그러니까 누구 안 지킨다? X호기입니다. 우리 개업하고 소속만 그거는 품위유지다 그입니다. 여기는 안 그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 지켜 동네방네 떠들으려면 안 돼. 입이 근질근질해도 참어 그입니다. 1학년 반에 입학시켜줍니다. 아, 두 번째 내용으로 오셔가지고 언제까지 비밀을 지키라고요? 두 번째 끝에 보시면 업무를 떠난 후 어저 계속 지키라는 겁니다. 폐업을 해도 그 다음에 고용관계가 종료돼도 계속 지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119페이지 보실까요? 그리고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옆에다 나옵니다. 오해도 되고요. 자, 비밀을 털어놔도 괜찮다. 그건 괜찮다는 겁니다. 뭐 자살 문제 이런 것들은 얘기를 꼭 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정말 비밀을 털어놓지 마세요. 그래도 자살 문제 등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돼. 그입니다. 저번에 설명해봤잖아요. 그 다음 이제 자, 네 번째 몇 학년이라고요? 1학년. 1년이야 지옥이나 1,000만 원이야 벌금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 의사를 그러긴 어려울 건데 매도 매수인 쪽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을 때는 벌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주 약한 죄다 보니까 매도인이 그냥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입니다. 나는 그냥 뭐 강심장이니까 그런 거 털어놔도 나 충격 아무것도 안 받아 해갖고 괜찮다. 그러면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괜찮다고 하는 사람은 한 개도 없고요. 저걸 아주 10년으로 보내달라고 아주 더 난리가 나는 겁니다. 딱 진정서 쓸 겁니다. 연놈 좀 오래 좀 교도소 집어넣어주세요. 이럴 겁니다. 절대로 반의사 불벌죄 그거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다 그입니다. 그다음 그 아래쪽에서도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 119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꼭 보시고요. 그럼 이제 우리 개업공사는 물론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 보조 그리고 개업공사 법인의 사원님에게도 모두 적용되는 게 뭐냐. 그리고 이제 또 시험 문제 하나가 이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 벌하지 않는 게 뭐냐. 그런 문제도 역시 나왔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먼저 이제 여기 이제 임원에게도 다 적용되는 거, 자 모두 다 적용되는 거.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개 보존한테 개시 의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쪽입니다. 개시는 바로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니까 1번은 아니고 개입니다. 그다음에 자 두 번째가 이중 등록으로 이중 등록을 할 의무 금지하는 거. 그러면 저기 소속이나 그 사람이 뭐 등록합니까? 중개보조원이나 임원이나 사원은 적용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그입니다. 개업한테만 등록 투기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이제 애매할 건데요. 근데 누구요? 저기 컴퓨터는 중개보조원. 계약서 씁니까? 못 씁니까? 못 쓰죠. 그리고 임원이나 사원 중에서도 자격증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업무 수행하면 안 되는 사람.
개업하고 소속에게만 의무가 있다. 인자도 그러니까 여기도 아직 답은 아니죠. 입니다. 다 아직 그러니까 5번 아까 등 거기서 봤는 데입니다. 그리고 4번도 답이 아니네요. 저기 굴러다녀도 괜찮다는 중개 보존이 있습니다. 품위유지나 공정 중개. 여기는 그죠? 여기는 정말 괜찮습니다. 그냥 길바닥에 누워 있어도 괜찮고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다섯 번째, 동대방대는 떠들어야 되면 다 교도소 보내줘. 아까 등. 자, 그 등에는 개업회의 소속회의 중개보조 임원사원 정말 모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누굽니까? 비밀계입니다. 동대방대 떠들어야 되지 말아라. 다 지켜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려운 이제 문제가 또 이게 또 이제 무슨 문제래. 답을 보니까 그냥 1번부터 5번까지 다 답이 손들고 있으면 이제 큰일 납니다. 자, 그 정도면 이제 못 풀어. 안 풀리면 놔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계약서 이제 몇 개만 조금 더 볼 건데 우리 거래계약서도 한 문제가 무조건 꼭 나옵니다. 근데 거래계약서는 기재사. 좀 이따 거물조기 한번 다시 한번 써볼 건데 권험이 꼭 나올 정도입니다. 자, 먼저 거래계약서는 거래가 다 끝났다. 라고 쓰는 계약서가 거래계약서 매매가 됐건 교환이 됐건 임대차가 됐건 전세가 됐건 지상권이나 저량권 여러 거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소유권 통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을 거고 잠시 변경돼서 지상권 지역권 그래서 처분권도 잠시 변경됐다가 다시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탄력성이 있다라고 민법 등에서 배우실 겁니다. 먼저 121페이지에 이제 거래계약서 작성은 누가요? 우리 개업공사가 중개가 다 완성됐을 때 서명 그리고 및 날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최근에 서명 또는 날인 해놓고 왜 틀렸느냐. 그것도 이미 시험 문제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줄 한번 볼까 이렇게 확인하고 그 법률에 있는 문장입니다. 거래계약서 작성하고 서명 뭐라고 됐나요? 서명 및. 그러니까 전속 중개계약서 이제 다음 주에 배울 수 있을 건데 거기는 서명 또는인데 여기 뭐라고 서명 및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는 서명 및입니다. 서명 및. 그러니까 이름 쓰고 동시에 도장도 날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된다 안 된다. 거짓은 거금 공소서 봤잖아요. 등록 취소까지도 가질 수가 있답니다. 그냥 작성 교부만 안 하면 업무 정지인데 여기에 금액을 거짓으로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등록 취소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시라고 그입니다. 우리 중개보조는 정말 아 그냥 수갑 다 채워놓고 마스크도 씌워놨으니까 절대로 거래계약서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3학년 3반. 그리고 양도대오로 우리 개업한테는 1년 이하 지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계약서는 서식이 있다 없다. 이거 자주 나왔습니다. 서식 없다. 근데 왜 없대요? 매매계약서를 왜 국가가 주고 서식을 주고 이걸 써라. 계약 자유 원칙을 파기시킨다는 겁니다. 계약은 자유롭다고 했구만. 내용도 내 자유, 상대방 선택도 내 자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매도 매수는 알아서 자유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민법인데 고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서식 있다 없다? 없다. 거래계약서 서식 없습니다. 확인 설명서 안 써줘도 된다는 일반 중개계약서도 서식은 있는데 이놈은 서식이 없다는 겁니다. 국가가 정에다가 써라.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만 보실까요? 이걸 뭐 협회, 시도지사 막 여러 사람 이상한 사람 다 등장해봤습니다. 다만 누가요?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에다가 꼭 밑줄을 넣으실까요? 세정청사 오른쪽에 보면 있대요. 국토교통부. 그리고 개업공인주사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다가 표준되는 서식을 정해서 없으니까. 그리고 이 사용을 권장해라가 아니라 권장 뭐라고요?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서식이 없으니까 국장이 서식을 정해다가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권장해 본 적은 없고 그럽니다. 아예 서식 자체가 만들어지질 않았습니다. 아,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요 필수 기재사항 요놈이 이제 정말 시험 문제감으로 아주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21 아마 올해도 안 나올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최근에 문제는 기재사항 박스에서 기재사항 찾아봐라 이런 문제가 잘 안 나왔다는 겁니다. 아마 이제 올해는 121페이지 거래계약서입니다. 거래계약서 딱 9개 우리가 9개 안 좋아하는데 확인 설명도 이제 다음 주 배울 건데 그것도 9개 거래계약서 딱 기재사항 근데 이거 필수입니다. 필수 기재사항 반드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 개라도 없으면 이게 서식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필수 기재사항 이게 이제 9개인데 9개 그리고 우리 법에는 그냥 뼈대만 정해놓고요. 이거는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에서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보다는 바로 시행령에서 바로 요거를 기재사항 9개를 정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를 시작하니까 거물조교가 이렇게 앞글자 따보셔야 됩니다. 거물조교 꼭 앞글자 한번 따놔야 되고요. 가끔씩 헷갈립니다. 그리고 조교가 이제 인권 막 사람을 팔아먹었다네 인권 거래 그리고 계약 이러면 이제 여기가 9개 좁다 바로 이제 그 3번에서 한번 볼 겁니다. 거물조교가 인권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거
그 첫 번째 거래 당사자 이제 문장 보면 금방 알 거고요. 누가 거래를 했는지 거래 당사자 매도 매수인 이거죠. 임대 같으면 임대 임차인 이거죠. 거래 당사자의 무슨 상 인적상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그렇게 심하게 안 내봤는데 무슨 개업 공인주사 인적상 이런 말이 안 되겠죠. 무슨 개업입니다. 거래한 사람들 매도 매수인 그 소리입니다. 인적상 꼭 문장 쉽게 바꿔가고 문제 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상하니까 물건의 표시 거래된 물건의 표시인데 소재 면적가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된 물건이 뭐요? 누가 계약해서 물건이 뭐니? 이런 거 당연히 거래계약서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요 거래계약서에는 계약에서 조건을 많이 붙입니다. 혹시 대출 안 나오면 없던 걸로 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또 농지취득자격증 안 나오면 없던 걸로 하자. 조건 많이 붙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에서도 조건이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 계입니다. 어디 안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나오죠. 검인용 계약서 여섯 개도 나오죠. 여기도 나온다는 겁니다. 조건. 조건이나 그리고 기한이 있으면 근데 조심하실 게 있으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아예 뭐 없으면 쓸 수도 없으니까 놔두고 그러니까 요거는 절대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다음 중에서 거래계약서 반드시 절대적으로 기재할 게 아닌 거 뭐니? 요거입니다. 없을 수도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정말 많이 나왔었고요. 교부일자 줄 날짜 무슨 설명서 확인 설명서입니다. 확인 설명서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는 기재하지 않는다라고 정말 많이 내봤답니다. 안 그러면 업무정지 당할 건데 뭔 소리 안 돼요? 확인 설명서 확인 설명서입니다. 확인 설명서 다 끝나서 같이 쓰니까 확인 설명서 언제 줄 건데 그러니까 거래계약서에다가 확인 설명서 줄 날짜도 같이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맞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작성일자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아직 안 해봤습니다. 작성한 날짜 말고 게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다음 주에 잔금 치르기로 했어요. 그러면 항상 우리 작성을 먼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작성을 바로 먼저 하셔야 돼요. 괜히 또 당일날 치면은 그냥 막 땀 뻘뻘 흘리고 두 시간째 지금 계속 틀려갖고 쓰고 그리고 마지막에 쓴 것도 틀려갖고 나중에 또 가지고 오라. 그러면 나중에 뚜껑 열려갖고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작성 먼저 해놓으시고 점검도 몇 번씩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프린터를 뽑아서. 근데 또 화면으로 보게 되면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교재 쓰다 보면 화면으로 보면 다 맞는 것 같은데 출력해갖고 보면 틀려갖고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잘 안 보이니까. 바로 작성. 이거 작성 일자가 아니라 무슨 날짜라고요? 먼저 작성할 건데 줄 날짜, 줄 날짜. 오늘 작성했다. 다음 주 월요일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짜. 이거 꼭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이거 잘못 쓰면 업무정지 당한다고요. 이거 하나 때문에 몇 년 몇 월에 줄 건데 이 날짜 잘못 쓰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이는 뭐라고요? 인도일시계입니다. 언제 줄 건데? 그러니까 물건을 언제 줄 거냐고 계획입니다. 그럼 이제 동식 나오겠죠? 잔금 치르면 잔금하고 물건은 같이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잔금과 반드시 그러니까 민법에서도 자꾸 동시행 문제가 뭐 위험 부담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담보 책임도 나오고 이렇게 동시행 이런 것들이 꼭 나올 수밖에 없다. 뭐 같이 하라고 같이 하라고. 먼저 물건이 넘어가니까 돈이 안 오네. 나중에 난다는 겁니다. 돈 넘어가니까 물건이 안 오고 물건 넘어가니까 돈이 안 오고 이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돈 안 오더니 이중매매가 됐네.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돈 넘어가니까 안 오더니 이중매매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네가 책임질 거니? 고소를 할 겁니다. 권. 어떤 권리가 넘어갔냐? 권리 관계 말고요. 권리 이전에, 권리 이전에 내용계입니다. 여기는 다양한 권리가 있죠. 막 매매인지, 전세인지, 막 임대차인지, 저당권인지, 지상권인지 너무 많다 보니까 먼 권리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권리 관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확인 설명이요. 그건 다음에 배울 거예요. 권리 관계. 아직도 뭐 심하게는 안 해봤는데 권리 관계 말고. 자, 여기서 거래된 거니까 이전. 먼 권리가 넘어가고요. 소유권이요, 전세권이요, 무슨 권리. 그리고 거래. 여기다 예전 거로 만듭니다. 거래 금액. 그리고 계약 금액. 등 그리고 그 지급에 관한 사항 뭐요 뭐 문장은 안 바꿀 건데 하다 예정 아니라 지급에 자, 지급에 관한 사항이니까 바로 돈을 얼마로 줄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이제 거래 바로 이제 거래 금액입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10% 받은 날입니다 계약일 요 계약일인데 하다 어떤 확인 설명서나 요 조건하고 계약일은 어디나 다 있습니다. 거기도 부동산 거래신고도 똑같이 나란히 나오고 그리고 당모가지 계대가 할 때도 뭐 좋아한다 할 때도 여기도 나올 겁니다. 이렇게 요거 나오고 약정 내용입니다. 아마 요 약정 내용하고 조건 기한하고 좀 비슷해 보이는데 따로 약정한 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성취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조건인데 여기는 그냥 합의를 본 사항. 그래서 약정 내용 요런 게 이제 특약사항. 특약사항인데 요즘은 또 특약사항을 특이사항 이렇게도 합니다. 뭐 특이하다고 합니다. 요 특이사항 요거 뭐 잘못 나왔다는 게 아니라 똑같은 얘기로 그냥 그렇게 써요.
라고 기억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이제 여기도 이제 보셨을 때 없는 거 가장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게 바로 기재상이 아니다. 공법상 이용장 거래 규제 꼭 나온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아무리 봐도 공법상 이용 제한이나 자, 이미 쓰고 왔으니까 없다는 겁니다. 자, 이용 제한이나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등 이런 거 있나요 없나요? 없다고 여기입니다. 이거는 확인 설명에서 했고 확인 설명에서 써왔고 입니다. 그리고 공법상 이용 제한이나 거래 규제는 있다 없다? 이게 아주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거래 규제 이런 것도 아무리 수도권 토벽에 찾아봐라 공법은 없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거래 그리고 거래 예정 다 끝났는데 뭣도 예정이라기보다 확인 설명서나 전속 중개 계약서 거기는 예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예정이 있다 없다 예정 없다 예정이 다 끝난 금액입니다. 거래 금액 정말 잔악기나 불조심 여기는 거래 금액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는 안 나와게입니다. 그리고 취득 관련된 조세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취득 관련된 조세 안 나오죠. 취득 관련된 조세 여기도 이미 확인 설명에서 했고 그 다음에 중개보수 여기다 떴어요. 아니오기입니다. 중개보수 이런 것들은 확인 설명에서 이미 했다. 뭐 벽면 등의 상태 이런 거 다 안 나옵니다. 수도 그 다음에 벽면 수도나 벽면 등의 상태 이렇게 벽면 등의 이런 상태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하다 1번 2번 요 1번 2번 같은 거 꼭 한번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미 확인 설명에서 다 하고 왔으니까 거리기가 쓰다가 또 쓸 이유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어디 거리기가 쓰다가 수돗물이 참 풍부합니다. 왜 쓰냐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아예 쓸 내용이 아니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21페이지 이제 한번 이렇게 아홉 개 뭐 요건 중에 자 별표 세 개입니다. 바로 자, 세 번째 필수 기재사항 별표 세 개. 자, 먼저 자 거래기약서 기재할 사항 보실까요? 자, 거래 당사자 무슨 사항? 인적사항. 자, 매도 매수인 누구냐? 자, 두 번째는 물건의 표시. 자, 물건을 표시를 이제 소재 면적 물건 표시해야 된다. 그리고 자, 세 번째 계약일입니다. 계약 체결 날짜. 그리고 이제 거래 금액 등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돈을 얼마로 줄 거예요? 여기입니다. 4번이 우리 거래기약서는 가장 관건이 되겠죠. 저걸 얼마로 사고 팔았대? 그거 당연히 주작입니다. 근데 아예 그냥 여기 나온 금액이니까 예정 그러면 안 됩니다. 확인 설명도 예정. 전속중개계약서도 예정. 여긴 다 끝났으니까 거래금액 잔악계나 불조심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물건을 언제 줄 거예요? 물건 인도일시 그리고 잔금 치르면서 같이 넘겨라. 안 그러면 사고 난다. 조심해라. 그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어떤 권리가 넘어가냐 권리 이전의 내용 권리관계 말고입니다. 여섯 번째도 권리관계 X 권리관계 그러면 X입니다. 그건 확인 설명이요. 지금 권리가 넘어갔는데 뭔 권리관계요? 권리 이전 권리 이전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일곱 번째 보실까요? 그 다음에 122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그리고 그 조건이나 기한 자, 조건이나 기한도 여기도 이제 반드시 기재하셔야 되고요. 근데 있으면 없으면 놔둬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가 이제 중개대상물 무슨 날짜? 그죠? 여기는 교부 반드시 줄 날짜입니다. 교부 일자라고 기억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줄 날짜를 기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자 여덟 번째 교부 작성 일자 말고 뭐 전속 중개계약서 말도 안 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 그 밖에 무슨 내용? 약정 내용이라고 기억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는 서명 뭐라고요? 서명 또는 해놓고 왜 틀렸느냐. 이게 뭐 시험 문제 나왔었다는 겁니다. 서명 뭐라고요? 서명 민 날인입니다. 서명 민 날인. 동그라미 한번 다시 한번 해놓으시고요. 또는, 서명 또는 날인 X다. 둘 중에서 뭐 골라먹는 재미가 있습니까? 안 된다고.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에 보시면요. 법인의 분사무소는 또 누구요? 하여 분사무소는 여기 와서도 쓰고 있습니다.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해놓고 또 많이 냈다는 겁니다. 분사무소 왜 또 대표자가 있니? 그입니다. 뭐라고요? 책임자입니다. 그럼 이제 가로 안에 보실까요? 법인의 분사무소는 누구라고요? 분사무소 책임자. 거기 책임자를 꼭 줄여놓으셔야 됩니다. 대표자 X. 그리고 이름 쓰고 도장과. 근데 또 주의할 게 소속이 있으면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소속이 뭐를 하면? 중갱이를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소속이 안내를 하고 소속이 설명을 하고 이렇게 안내를 하면은 소속이 거기도 함께 서명 나라는 겁니다. 초속은 전혀 손 하나 까딱 안 했다. 저 손님 누구래 그러면 아예 서명 및 나라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시면 너 심심하지 그게 아닙니다.
중개 행위를 한, 그리고 소속 공인주사가 있으면, 우리 시험문제 아직 안 내봤는데, 요 중개 행위를 한 요 문장 빼겠다는 겁니다. 그냥 소속 있으면 서명 및 날이 누가 그랬어? 게입니다. 함부로 또 서명 및 날이라면 자격정지 얻어 맞을 거요. 그리고 거리 가서 잘못 썼다고 업무정지 얻어 맞을 거. 둘 다 아예 쫓겨날 거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둘 다 서명 및 날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뭐 8년은 뭐 따로 볼 건 아니에요. 하다 두 개다. 두 개다. 라고 선택할 수는 없다. 이런 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2번, 3번도 그냥 그대로 설명이니까 아까 1번 정도만, 그 정도만 봐도 충분해요. 그리고 거리 가서 몇 년 동안 보존한대요? 3년 아닙니다. 얼마? 5년. 자, 5년. 저 돈도 없는 것이, 소식도 없는 것이 그냥 여기 돈 있다고 소식도 없는 것이 제일 길어. 게입니다. 얼마? 5년. 그리고 세금의 시효가 5년 가니까 5년은 보존해라. 그리고 거리 가서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또 써달래. 이러니까 3년이 아니라 몇 년이다? 5년. 5년.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자, 먼저 가로에서 세 번째 앞쪽에 5년. 5년 동그라미 놓으시고요. 확인 설명서 이제 다음 주에 배워요. 전속 중개 가서는 3년이 돼. 연원만 5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뭐 여기서 뭐 2번은 그냥 간단히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123페이지에 여섯 번째 거래계약서, 아까 그지 등록취소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할 수 있다 그건 말이 안 되겠죠. 등록취소 당할 수 있다 요놈만. 그리고 이제 그나마 상대적이다 그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바로 제재 나왔네요. 7번에 두 번째 끝에 볼까요? 등록취소 그나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이한다가 아니라 그입니다. 아주 쑥대밥 만들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작성교부 보존, 그리고 서명 및 날이 다 제재가 뭐라고요? 업무정지. 자, 여섯 번째도 업무정지. 저기 등록취소 할 수 있다. 잘 한번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으면 작성교부 보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속이 거짓으로 금액을 기재를 하거나 작성했을 때는 뭐라고요? 자격정지. 자, 소속 공인중개사 한번 밑줄 해놓으시고 첫 번째 중간 앞쪽에, 그리고 네 번째 끝에 있습니다. 자격정지. 별표 3개월인데 여기는 자격정지, 그리고 거짓은 별표 6개월 얻어맞습니다. 네, 이 정도니까 조심해 요소리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보존기간은 우리 시험 문제 정말 아주 매년 문제감이니까 이러다가 업무정지 당하니까 보존기간 3년인지 5년인지 알아야 돼. 구슬합니다. 나 먼저 자, 거리계약서 몇 년이라고요? 5년. 자, 거리계약서만 5년 계입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중개상물은 아니고 거기 이제 박스를 좀 잘 좀 찾아가야 되겠네요. 여기는 거리계약서만, 거리계약서만 딱 해서 거리계약서 5년. 그리고 중개상물 확인설명서 몇 년? 3년. 요 두 번째부터는 저기 3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영수증 이제 보증 관련 서류, 아, 거기 옆에 있네요. 거리계약서 매출 신청대로는 5년이고 그 다음에 3년. 자, 거기는 전속중개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 그 오른쪽에 있네요. 오른쪽에 이렇게 3년간 보조해야 된다. 안 그러면 업무정지 당한다. 조심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매 쪽에서는 사건 카드도 5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걱정되는 건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서 이제 3번에서 거리계약서 거리에 가서 작성하고자 할 때, 자,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여긴 저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요. 자, 먼저, 자, 이번에 그냥 괜히 그냥 갑을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괜히 또 갑만 보면 또 가슴이 벌렁벌렁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민법에서 자꾸 그냥 갑을병 이러니까 그냥 갑만 보면 막 떨린다고 하시는데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 의미 없는 그냥 갑을 써놔갖고 헷갈리게 합니다. 갑은, 그럼 우리 개업은,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데는 이때 거리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야 된다. 그냥 너무 편하죠. 그죠? 그렇죠? 완성됐을 때 당연히 해야죠. 입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이 작성해서 이제 5년 보존기간도 맞죠. 거리계약서 원본. 그 다음에 4번 또는 이제 전제계약서를 보존해야 될 기간이 얼마다? 5년이다. 자, 지금 뭐 5년도 맞았고요. 근데 자, 세 번째 볼까요? 저렇게 비겁하게 떠는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공동중개는 의미 없습니다. 공동중개의 경우 갑과 참여했던 개업공인사는 모두, 그냥 모두는 맞는 말이고요. 여기입니다. 거리계약서에다가 서명 또는, 정말 아주 무지치사잖아요. 아, 그냥 교재 딱 집어던지고 이제 집에 가고 싶습니다. 갈 시간 됐습니다. 서명 또는, 그리고 서명 또는 날인 게입니다. 또는 그려놓고 왜 틀렸느냐. 요거 전속에서도 한번 서명 및 날인을 놓고 왜 틀렸나 저러니 여기도 그랬다는 겁니다. 서명 뭐라고요? 서명 및. 서명 및입니다. 그거 하나 틀렸다고. 그거 하나 틀렸다고. 아주 숨은 그림 찾기도 아니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요 3번이 바로 정답이었고요. 맞잖아요. 저 계약에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은 거리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다. 없으면 놔두고 있으면 쓰고.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식이 없으니까요. 거리계약서 이제 개업공사 작성하는 거리계약서에 표준되는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뭐 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 맞잖아요.
이제 몇 번이 답이다? 3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왜 또 답이 없나? 저 3번이 정말 안 보이면 답이 없다고. 다른 거 다 봐도 또 답이 있는데 왜 또 답이 없대라고 시간을 좀 많이 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자, 확인 설명 이제 너무 이제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은 요 정도. 자, 머리가 그냥 오늘 그냥 엄청나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거 봐가지고 머리만 아주 더럽게 아프고. 예. 그럼 이제 요것만 이제 풀고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이제 많이 나오는 거 저거 이제 여기 프린트만 가지고도 한 6-7개 막 나오니까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나 먼저 1번 보실까요? 우리 꼭 분사함수가 1번, 2번 이거 딱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분사함수에 딱 중요한 문장이 딱 있어요. 기출문제 한번 계속 풀어보세요. 뭐가 나왔는지 딱 느낌이 온다는 겁니다. 정말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1번. 자, 특히 우리 공법도 거기 보면은 뭐 저기 이제 뭐 광역부터 시작하고 뭐 관리계 쭉 해가 꼭 나오고는 문장은 꼭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아주 통으로 파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1번 볼까요? 법인의 분사함수는, 법인의 분사함수는 분사함수 등록 관청에, 그럼 두고자 하는 그 분사함수 등록 관청에다 신고한다. 분사함수에다 신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어디라고요?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에다가 신고를 해야지. 완전 따로 국밥이라고 했는데, 뭔 분사함수는 분사함수래요? 아니다. 그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온다. 그입니다. 주된 사무소. 1번 틀렸습니다. 아, 2번 등록 신청하고 정말 똑같나? 분사무소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보증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된대요.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됩니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꼭 서류에 두 번째 조그마게입니다. 첫 번째 책임자 보고 교육 받았니? 두 번째는 보증 설정 서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사무소는 먼저 가지고 와. 일주일 만에 통보 같은 거 없다는 겁니다. 하여튼 처리 기간 일주일인데 바로 가져와 그럽니다. 자, 2번도 X. 요거 딱 1번하고 2번. 나머지는 이제 누가 여기저기 알려주고 뭐 이런 절차만 조금 정리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반드시 뭐 책임자는 공인중개사하고 교육 실무교육 받고 그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공동사무소 정말 꼭 주의하시고 뭐 다른 문장 또 안 낼 것 같아요. 내면 꼭 저런 거 낼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건물 쪽에입니다. 공동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이전 신고와 사무소 옮겨가니까 이전 신고는 하겠죠. 근데 건물주에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건물주 승낙서 누구 거라고요? 다른 기업공사입니다. 다른 기업공인사, 공인중개사의 승낙서지 뭔 소리 한데 다른 기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하라고지. 여기는 건물주 아니라는 겁니다. 건물주입니다. 뭔 소리 하는 거요? 대신에 건물주한테 동의는 받아야 될 겁니다. 근데 그 소식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남의 사무소 쳐들어가니까 다른 기업한테 동의 받았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사무소 이전입니다. 사무소를 이전할 때는 7일 이내입니다. 일주일밖에 안 되나? 그리고 또 이전 전이네 아주 난리 난 얘기입니다. 거기 가면 신고 못할 건데 이전 전에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나 먼저 며칠 이내입니까? 7일 아니라 열흘, 10일입니다. 10일, 15일 그래도 X입니다. 그리고 이전 전입니까? 이전 전이라 후. 이전 후가 맞습니다. 후입니다. 등록관청이 잘못됐네. 거기 가서 신고가 되나? 가봐라고입니다. 안 됩니다. 자, 네 번째 아예 엉뚱한 소리고. 그리고 이제 5번 또 분사무소 났다. 분사무소가 이전하면은 이전 후. 보통 사무소는 이전 후가 맞았습니다. 근데 분사무소 저기 분을 못 보면 또 맞았다고 할 겁니다. 분사무소가 이전하면 이전 후에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어디라고요? 주된 사무소입니다. 주된 사무소입니다. 하여튼 죄다 주된 사무소. 설치도 주, 이전도 주, 휴업도 인장 등록도 죄다 주. 중개보수만 분사무소 시도에 조례 그럽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이제 여섯 번째 볼까. 이전 전에 행정처분은 이전 전입니까? 잘한다고. 이전 전에 등록관청이 처분한다. 맞았다 틀렸다. 작년도 나왔다고. 이전 후가 맞습니다. 후 전이 할 것 같은데 안 해. 이전 전은 손 떼라 서류 싸다가 보내라. 아까 송부 서류에 세 번째 바꾸만 거입니다. 이전 후에 등록관청이 한다. 그럼 다음 주에도 좀 더 배울 건데 개시. 자, 먼저 실무교육 수료증, 사업자 등록증, 협회 등록증은 개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좀 안 하는 것 맞습니다. 등록증 걸어나 자격증 걸어나 그다음에 요일표 걸어나 가장 걸기 싫은 거 그리고 보증 관련 서류 걸어나 정말 이건 없습니다. 자, 실무교육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받고 사업자 등록증 중개사무소 등록증인데 그것도 내봤다는 겁니다. 뭐 협회 등록증 별로 의미 없는데 협회 가입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개시 요즘에 최근에 많이 안 냈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개업공사는 중개사무소에 간판을 설치할 건데 간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없다고 했습니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 자, 설치하게 되면 이름 들어가라. 공인중개사 사무소 들어가라.
라고 했지만 설치할 의무는 원래 없다는 겁니다. 자, 의무가 정말 없습니다. 꼭 간판을 설치해야 된다는 의무 있을 것 같이 생각하는데 의무가 없다. 근데 간판 없이 영업이 되는지 봐봐라 그럽니다. 간판이 없는 집은 한 개도 없을 건데 없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정말 조심해 보실까요? 공인중개사법 14조의 법인의 겸업, 무조건 나와요. 자, 겸업인데, 다음 주에서 겸업은, 하여튼 세 글자 들어가면 다 이상해. 너무 세져갖고, 정말 다 이상합니다. 자, 첫 번째, 임대업. 맞아요? 틀려요? 정말 유사품에 조심하시라고 했습니다. 임대 관리. 자, 임대 관리입니다. 제가 그냥 여기 막 다 찾아놨고, 일곱 개 이렇게 써놓으신 분, 큰일 납니다. 예, 기억인지 니그인지 이렇게 찾아보라는 문제가 꼭 나올 건데 왜 이렇게 많나? 그러면 큰일 납니다. 모두 고르니까 모두 다 고르시면 안 됩니다. 난 2번 보실까요? 관리업. 관리를 업을 한다. 그럼 네가 주택관리사냐? 네가 전기를 알아? 건물을 알아? 입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관리업이 아니라 관리대행. 관리대행입니다. 세대 수가 큰 거는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주택관리사를 우리한테 맡길 것 같아요? 말이 안 되죠. 막 300, 500세대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도 바로는 안 되고 근무 경력이 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큰 세대를 관리하려면 그입니다. 올해까지 절대평가 그입니다. 내년부터는 그놈 주택관리사가 우리 시험하고 비슷한데 상대평가로 넘어간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개발업은 이미 시험 문제 내봤다는 겁니다. 개발업, 겸업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개발 뭐라고요? 상담, 상담 게입니다. 상담. 우리 저번 주에 봤네요. 개발을 해야 건물을 지어야 비사업용 되면서 세금이 싸져. 꼭 우리 세법에서 별도 합산 이런 것들 잘 한번 정리해서 보시라는 겁니다. 종합. 자, 그런 것들 뭐 당연히 나오겠지만 실무할 때 꼭 설명, 재산세는 설명 안 해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개발업. 그 다음에 이제 아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용상담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세 글자 아니구만 들어가요. 요건 들어갑니다. 걔 또 한 개도 없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들어갔습니다. 4번. 요놈 들어갑니다. 그 다음 5번 또 세 글자 나오죠. 분양업.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분양 뭐라고요? 대행. 뭔 건물을 지다가 분양을 업으로 할 겁니까? 말이 안 되죠, 그입니다. 분양 대행. 남이 지어놓은 거 내가 분양해 줄게. 라고 분양 대행입니다. 지금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그러지 말고 없어진 영어입니다. 뭐 홍보관이라고 요즘 또 많이도 얘기하던데, 하여튼 견본주택, 샘플주택.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토지의, 이것도 임시 문제 나타나고, 토지 관리대행, 토지 분양대행, 된다, 안 된다? 땅은 안 돼요, 그입니다. 하여튼 별로 무슨 다 나오니까 토지 관리대행, 분양대행 안 되고, 건물, 건물도 상업용하고 주택만 된다니까요. 상가하고 주택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도 아닙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임시 문제 나와봤어요. 영역어. 서비스를 업을한다. 그럼 이삿짐 나른다. 도배한다. 영역에 알선. 영역에 알선입니다. 그리고 이 아홉 번째다가 거기 다 왼쪽에 있는 거 틀렸고 오른쪽에 뭐가 맞다. 이거 다 써놨으니까 굳이 또 교재 안 찾아봐도 되고 계입니다. 또 못 찾겠다고 또 집어넣으시면 안 되고 계입니다. 정말 참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바늘을 좀 사다가 무릎팍을 팍팍 쑤셔가시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볼까요? 고용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업공사는 민사상. 근데 민사상 대위. 대위 책임진대요. 대위가 어디 가면 있었습니다. 대위 아니죠. 뭐라고요? 같이 책임지라. 무슨 책임? 연대 책임이라는 겁니다. 꼭 이렇게 바꿉니다. 대위는 행정상입니다. 행정상. 너 혼자 이중소속 그럼 너 혼자 등록주소 받아 이런 식으로 대위 책임은 행정상입니다. 양벌 형사상 그 다음에 민사는 그죠 연대 그 다음에 이제 행정상 책임은 대위 그 세 개 밥상을 꼭 조심하시라고 합니다. 저거 하나면 무조건 나와요. 그 다음 이제 열한 번째 고용신고나 인장등록은 방문하지 않고 정말 틀렸나요? 방문하지 않고 전자문서로 인터넷으로 전자문서로 신고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맞아요. 이거 안 틀렸습니다. 이미 고용신고는 시험 문제 나왔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봤구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11번째는 맞았고요. 그 다음에 12번째 볼까요? 분사무소가 인장 등록을 하는 경우는 또 분사무소래. 분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래갖고 등록하겠냐? 그럽니다. 어디라고요?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입니다. 등록하라는 소리 아니고 하면 그입니다. 그 다음에 13번째도 한번 조심하실까요? 전자문서로. 이거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신고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아까 보셨던 저기 11번째하고 같이 묶어서 그냥 간판 철거가 조금 깜빡했는데 간판 철거 나왔으면 좋았을 건데 그리고 13번째 볼까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것은 뭐래요? 휴업. 전자문서가 된다 안 된다? 등록증 어떻게 할 거예요? 택배를 보내실 겁니까? 안 됩니다. 싸들고 가야 됩니다. 제발 좀 액자 좀 떼고 그입니다.
휴업 신고 전자문서 안 되고요. 네, 변경 기간 좀 바꿔주세요. 등록증 이미 갖다 놨습니다. 변경 신고 된다 안 된다? 된다. 두 개 되고 두 개 안 되고 재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가기는 가야 되는데 찾으러만 가면 된다는 겁니다. 세종시장님 저 갈 테니까 등록증 빨랑 내놓으세요 라고 빼앗겼던 등록증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폐업 신고 된다 안 된다? 여기도 여기서 이제 전화하면서 안 된다. 간판도 뜯어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장등록 저기 위에서 봤는데 인장등록 된다 안 된다? 전화하면서 된다. 그 다음에 고용신고 된다 안 된다? 된다. 요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꼭 한번 그러니까 전자문서로 가능한 것은 박스에다가 기억내용 쫙 써놓고 한번 찾아보라고 이런 문제가 또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겁니다. 간판 철거는 이미 나왔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요정 대놓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조금 중요한 진도는 개수는 조금 적게 나오는데 다음 주에는 또 가장 중요한 게 또 확인 설명 이런 쪽 이제 또 넘어가니까 하여튼 세 번째 네 번째 진도 그 동영상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 세 번째 네 번째 그 이제 3주 4주 여기만 봐도 거의 반 가깝게 그 정도로 시험 문제가 아주 그냥 엄청나게 나옵니다. 괜히 다른 쪽이 안 나온 거 첫 번째 1주 2주는 그렇게 많이도 안 나오니까 그거 합쳐봐야 6개밖에 안 나옵니다. 아주 여기는 하루만 해도 6-7개 막 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